속보입니다. 한국기상청에서는 오전 11시 발표에 따르면 제35 열대저압부가 발생하였으며 이 열대저압부는 24시간 이내에 태풍으로 발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72시간 이내에 열대저압부로 약화될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. 문제는 이 19호 태풍 선까는 10월 13일 베트남 다낭 동남동쪽 약 820km 부근 해상에서 발생하여 14일에는 베트남 다낭 약 450km 부근 해상까지 접근하겠고 15일에는 300km 그리고 16일에는 다낭 남쪽 약 230km 부근 육상에 접근하겠습니다.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태풍에서 열대저압부로 약화되어도 바람만 약해질 뿐 많은 폭우를 동반할 것이므로 반드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.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. 감사드립니다.